안녕하세요. 오늘은 탑건1의 배우들의 근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탑건1의 피트 매버릭, 미첼 대위 역을 맡았었던 톰 크루즈는 본명 토머스 크루즈 메이퍼도 4세로 1962년 7월 3일생으로 현재 나이 60세입니다. 170의 아쉬운 키 말고는 모든 게 완벽한 톰 크루즈는 60세의 나이에도 동안의 외모를 유지하며 탑건2 매버릭의 모습에서도 딱히 외모에선 많이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배우들에 비하면 더더욱 말이죠. 1981년 데뷔 이후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스타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인물이며 탑건 이후 1988년에 개봉한 칵테일과 레인맨, 1999년 폭풍의 질주,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1996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등등 망했다고 할 수 있는 영화가 딱히 없을 만큼 작품 고르는 눈도 뛰어납니다. 탑건, 레인맨, 미션 임파서블 2, 탑건 매버릭으로 4번의 월드와이드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갖고 있으며 영화 한 편의 출연료가 하나 약 240억 원인 2천만 달러 클럽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스타로 만들어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은 1996년에 처음 나와 2018년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까지 6편의 영화가 나왔으며 2023년, 2024년 두 편의 시리즈가 더 개봉 예정인 유명 영화 시리즈이죠. 미션 임파서블이 성공한 이유는 좋은 영화 소재도 있었겠지만 스턴트를 쓰지 않고 직접 연기하려는 배우의 열정 또한 존재합니다. 톰 크루즈는 웬만한 고도의 액션이 필요한 스턴트 역할도 직접 본인이 소화하기로 유명하죠. 수족관 폭발씬에서 20톤의 물을 채운 뒤 폭발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장면도 직접 본인이 하였고 와이어 하나 없이 직접 맨몸 암벽 등반을 하는 것과 비행기에 매달려 줄 하나만 걸치고 찍는 등 액션 연기의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탑건 매버릭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머스탱을 직접 조종하는 장면이 등장하였으며 탑건 프리미어 현장에 헬기를 운전하며 직접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비행기나 헬리콥터, 바이크 등 없는 자격증이 없다는 대단한 사람. 톰 크루즈는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였는데 1987년에 미미 로저스와 첫 결혼을 하였고 1990년도에 이혼하였으며 두 번째 결혼은 1990년도에 니콜 키드먼과 결혼하여 2001년 이혼하였습니다. 니콜 키드먼과는 두 명의 입양 자식이 있으며 두 번째 이혼 이후 2006년에 케이티 홈즈와 결혼하여 2012년에 이혼합니다. 케이티 홈즈와는 톰 크루즈의 친딸인 본인의 외모를 똑 닮은 수리 크루즈가 있습니다. 톰 크루즈의 단 하나의 안티 이슈는 종교적인 문제인데 사이언톨로지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믿으며 이는 첫 번째 아내인 미미 로저스의 영향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톰 크루즈는 40년 동안 쉴 새 없이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우리 톰형은 한국 내한을 10번이나 한 한국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배우로서 다들 톰형의 앞으로를 응원합시다. 켈리 맥길리스는 1957년 7월 9일생으로 톰 크루즈보다도 5살 연상이었으며 1983년 영화 루벤으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탑건으로 인해 인지도가 급상승하였으며 위트니스, 피고인, 메이드 인 헤븐 등등의 히트작이 있지만 사실 탑건 이후 작품 활동에서는 딱히 대응한 작품이 없었고 TV영화에 출연하는 배우가 되며 사람들의 인식에서 점점 잊혀져갔습니다. 켈리 맥길리스는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으며 돌연 본인이 레즈비언이라고 선언하며 여성과 결혼했으며 이번 탑건 매버릭의 개봉으로 개봉 전 그녀의 출연에 재조명됐으나 그녀는 본인이 늙고 뚱뚱해졌다며 탑건 매버릭에서 등장할 역할은 없을 거라며 했었죠. 현재는 후배들의 양성을 위해 연기 지도를 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흡사 김용건 배우가 생각나는 발킬머는 1959년 12월 31일생으로 62세입니다. 의외로 탑건에서는 아이스맨의 강한 활약에 비해 배우로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영화 도어스를 통해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도어스는 가수 짐 모리슨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영화이며 발킬머의 외모가 짐 모리슨과 비슷하여 흥행 요소가 되었었죠. 이후 1995년 짐 캐리와 니콜 키드먼과 함께 배트맨 포에버의 배트맨 역을 맡아 스타의 반열을 오르게 되고 역대 잘생긴 배트맨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지만 외모 관리를 너무 못하였으며 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함께 일한 감독과 스태프들은 발킬머가 자주 지각을 하고 일정을 어기는 일이 많았으며 감독과 스태프들과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킬머는 켈리 맥길리스와 달리 이번 탑건 매버릭에서도 같은 아이스맨 역으로 출연하는데 실제로 후두암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문자메시지나 컴퓨터 타이핑으로 대사를 대체했으며
어렵게 몇 마디 한 거는 자신의 아들인 제킬머의 후시 녹음으로 더빙을 했다고 합니다. 매버릭의 후방 부조종사로 등장하였던 콜사인 구스 역을 맡은 앤서니 에드워즈는 1962년 7월 19일생으로 현재 나이 60세입니다. 탑건 이후 델타 히트, 최후의 카운트다운, 노래인 등 히트작이 있으며 1998년도 골든글로브상 수상 경력도 있으며 찰리즈 고스트 스토리로 영화감독까지 데뷔하게 됩니다. 비교적 2017년이라는 최근까지 연기활동을 하셨습니다. 탑건 스쿨 지휘관이자 세계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로 등장하였던 바이퍼를 연기한 톰 스커립 배우는 1933년 8월 25일생으로 현재 89세입니다. 에이리언과 흐르는 강물처럼 명작에 나오셨으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연기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거의 9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한 헐리우드 대표 베테랑 배우십니다. 구스의 아내였던 캐롤 브래드쇼를 연기한 맥 라이언은 1961년 11월 19일생으로 현재 나이 61세입니다. 탑건에서 보여준 연기로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며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시애틀을 잠 못 이루는 밤 등 90년대 로맨스 영화의 장인으로서 활동했으나 나이가 들수록 연기에 대한 이미지 변신을 하지 못하고 로맨스 한정 배우라는 인식이 박히면서 사람들의 인식에서 잊혀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헤어스타일을 유행시켰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배우입니다. 오늘은 탑건1 배우들의 이후 근황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